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시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다른 종교 교주들이 무덤 있어요, 없어요? 다 무덤 있어요. 예수님 무덤 있어요, 없어요? 빈무덤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주들은 자기도 무덤에 갇혀서 못 살아나놓고 누구를 살린다고 살릴 수 없죠. 예수님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많은 곳 나타났고 또 승천하실 때 무려 500여 명이 감람산에서 올라간 장면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을 할 때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답을 줘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우리가 씨가 알맹이인데 땅속에서 죽어야 다시 싹이 나서 살듯이 우리 몸이 죽어야 다시 살지 이 얘기예요. 그런데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뿌린 씨앗은 알갱이지만 알갱이로 된 것이 아니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다른 형체로 바꾸어지듯이 우리 몸도 다른 형체로 나온다. 근데 부활의 영광이 다르대요. 어떤 부활? 햇빛 같은 부활, 좀 떨어지면 달빛, 제일 하급은 별빛, 이렇게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거다 살며. 자, 우리가 육신은 썩을 것으로 죽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다시 부활하면 다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런 부활 말고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 영원히 사는, 다시는 안 죽는 그런 몸으로 부활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좀 사는 때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 갖고 마음 눌리고 고통과 괴로울 필요 없죠. 왜냐하면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인생 40년 인생 그 고난의 과정, 엄청난 고난, 굴욕당하고 망신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아무리 예수 믿고 내 마음 예수 모시지만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때로는 남에게 참 아픔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누가 나를 짓밟아버리기도 하고 머리로 밟아버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부활의 신앙으로 오히려 승리하고 회복한 축복의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왔는데 사는 영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려준 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가 고백서를 했어요. 빌라도 고백서가 어디 있냐면 현재 터키 소피아 박물관에 있는데 빌라도가 누군지 알죠? 로마 총독, 예수 십자가 박도록 언도 내린 사람이 나중에 자기 황제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예. 자, 가깝게 문화드립니다. 제가 다스린 적에서 최근에 수년 동안 이런 사건, 나라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얘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립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두려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은 비었고 군병이 막 딱 지키고 아무래도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었어요. 그의 제자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절대 권세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바다를 폭풍을 잠들게 하고 고기의 입을 딱 열어가지고 거기 입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아, 감히 말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메시아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아니 감히 황제한테 거짓말 함부로 말하겠어요? 자기가 친히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지금 터키 소피아 박물관에 딱 저장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말이 없죠. 박물관의 전통으로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만나야 제일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 부활의 주님 만나셨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난 사람 머리로는 부활했다는데 예수님 살아계신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10년, 20년 당해도 미지근히 왔다 갔다 끌려다니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이고, 오늘 또 오기 싫은데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고 싶은데 안 오면 또 전사가 신방 오고 또 목사가 전화 오고 아이고, 등록은 해놓고 안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믿으시고 예수님 마음속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이 사울이 바울로 바꿔지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데 앞장선 그에게 바로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빠가냐, 주여 누십니까? 빛 가운데서 그냥 꺼꾸러졌어요. 네가 빗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가지고 그의 인생은 내 몸에서 예수만 정기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바꿔질까? 부활을 주님 만났기 때문에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단을 강권한도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건 뭘까? 그 주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만나서.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면,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면 사랑의 영에 감동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이 언어가 사랑의 언어를 해요. 생명언어. 생명언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고, 그리고 원망, 불평, 시기, 분쟁, 투기, 혈기, 성질냉, 이게 전부 어둠의 영에 잡힌 사람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 모시고 날마다 생명언어, 살려주는 언어가 위로, 격려, 칭찬,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신앙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냥 부활의 주님 믿긴 믿는데 부활신앙이 어떻게단 말이야? 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고.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해? 그걸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뭔가?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 죽어야 부활되지.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되지. 아이고, 십자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는 사건이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 부활의 축복만 좋아하는데 그 전에 통과할 거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자. 통과. 어차피 통과해야 됩니다. 터널 눈 찔고 통과해야지. 터널 왔다고 하지 마시죠. 고속도 어쩌고 있어. 터널을 가, 그거 오히려 빠른 길인데요. 그러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바울, 이 다윗의 그 삶을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훌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정기군사 3천 가지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근데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왕이 들어와요. 그 많은 굴 속에 꼭 그곳에 꽉 들어와. 근데 그 안에는 이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거든요. 수백 명 군사가 있는데 사울왕 굴 속에 혼자 들어왔지요. 혼자 왜 들어왔냐면, 응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혼자 들어왔어. 그러니까 왕 죽인 건 간단해요. 그런데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문제 어떻게 대적이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죽이지 않고 옷만 베고 왕이여 왕이여 나중에 내가 왕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옷을 벤 걸 보여주면서 왜 왕은 나를 죽이렵니까?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나가냐면 그 가운데서 사울왕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아 다윗아 네가 앞으로 왕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내 후손을 끊지 마라고 하는데 제가 뭘 강조하고자 하냐면 그렇게 다윗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고 세워줘서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고 나중에 왕을 세워주는데 그 전에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사울왕을 선대하고 그냥 안 죽이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지금 원수고 잘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그래도 끝까지 참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원수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대겠느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다윗이 죽은 거예요. 제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두 번 강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야 다윗같이 우리가 삶 얼마나 좋을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부활의 주님과 깊은 교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야지 흉내내서는 안 된다니까요. 맺기 치르면 껍데기 벗겨지더라고. 이게 본질이 바뀌어야 하는데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자, 제가 성경의 근거를 낼게요. 시편 62편 1절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고난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수를 갚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도와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는 과정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본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다 하나님만 구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맡겨버리시오요 하나님만 의지하시오 다 내려놓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부활의 축복만 원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다음에 62편 10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68절이네. 백성 시시록 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쉽습니까? 시시로 의지하고 마음을 뭐라고 토하라. 마음 토한 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경제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환경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고 시시로 순간순간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의지 한번 이루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단 훈련이 어떤 사람 되니까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으나니 권능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난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그제는 그 안 들어. 육이 강하니까. 근데 영이 이제 기도하다 영이 살아나니까 육의 성품이 이제 죽어졌거든요. 육의 성품이 죽어지니까 이제 영으로 귀에 음성이 들어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오늘 우리들은요, 당장 돈이고 문제고 이것 좀 해달라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통로가 뚫어지고 물이 흘러가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영의 사람 변화된 게 중요하지. 엉망금 있어도 순간 남이 가져갈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하지. 내 건 아니에요. 그게 새끼 밥 먹고 끝나는 건데 우리 인생이들이. 네가 하나님과 교제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만남의 사람, 네 영성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언젠가 시시로 토하라. 그러면 잠시 하나만 바라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환경이 꼬이고 날 막는 자가 있고 힘들게 오고 사방이 우겨쌈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 수렁에 구렁에 꼭 하나님이 넣으시고 그리고 딱 봐요. 어떻게인가?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장 해결도 안 나. 요셉이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참고 기다려야 돼. 수금당이 잊어먹어버려요. 어? 2년 동안 잊어먹게 만들어. 그래야 나중에 때가 되니까 30세 다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힘든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게 믿음인데요. 사실 그때요,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이 나무는 폭풍이 불 때 뿌리가 막 밑으로 뻗어요. 폭풍이 안 든 지역이 옆으로 뻗어요. 예, 쉽게 살아. 근데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당장 나를 알아준 사람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때 어려울 때 사람 만나러 다니면 절대 영적인 사람 안 돼요. 다 끊어버려. 홀로 외롭게 야곱이 도망가 홀로 있을 때에, 부모 없을 때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지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기도하지요. 왜요? 다 끊어버려. 여러분요, 그때가 하나님 만난 시간이고,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생의 사람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일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내용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데, 우리가 야 다니엘, 야 사자굴에 살아났대. 사자굴에, 야, 근데 사자굴에 그냥 살아난 거, 사자굴에 먼저 들어가 봐야 돼요. 사자굴에 왜 들어갔어요? 기도하다가, 기도원 제목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 이제 하루에 세 번씩. 아니 닫아놓고 해야지, 몰래 해야지. 그런데 좋아,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버려. 그게 이제 믿음이고, 이제 사단과 싸움이고, 담대의 영적인 선포. 너희들 나 죽이고 못 죽이고 하나님 손에 있어.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을까? 몰라. 봉을지 안 봉을지 그건데 상관하지 마. 죽으면 됐지 거기서. 아, 우리가 살라고 뭐 때려. 잘 죽으라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복이죠.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가 품을 불 속에 들어갑니다. 왕이여 왕이여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여 할지 없어서. 아, 세계 최대의 왕한테 당당한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불물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야, 우리가 된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 있다. 신의 아들 같은 분, 신의 예수님이 그 속에서 불 속에서 같이 있어버렸잖아요. 야, 나는 그 사다라고면서 가빈네가 이제 나중에 불 속에 나와서 얼마나 믿음이 뜨겁고 좋았을까. 얼마나.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계셨거든요. 그 불 속에도 같이 계셔버렸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가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심한 환란을 받아 사흘 소망까지 끌어졌대요. 야, 바울이 엄살친 사람 아닌데 사흘 소망까지 끌어질 정도면 죽을 고비를 긋지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왜 그렇게 고통을 느끼게 됩니까? 근데 여기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서 고린도후서 1장 이걸 기록해놔요. 그 사건 없었으면 고린도후서 1장 그 사건이 없어. 그 안 기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여러분 지금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얽혀진 어떤 문제가 있다도, 아니 죽은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뭘 못, 여러분 사람 죽는 것보다 큰 거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얘기하신 그 주님을 의뢰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주일 아침 설교에 제목이 예수 오시면, 자 인쇄소에서 설교처럼 예수 오시면 그 다음에 뭔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인쇄소에 전화 와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상해요. 왜요? 예수 오시면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인쇄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주어 잘못 보낸 줄 알고. 목사님 그 말이 막 예수 오시면 그 제목 하긴 했거든요. 근데요, 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전화 끊었대요. 본인이 그것이면 예수 오시면 그게 충분합니다. 그걸 끊고 나서 그 주간에 목사님 너무 먹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요. 고통스러우니 너무 많아.
본인이 고통도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전화 통화에 예수 오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고 본인이 말하고 나서 그 말이 은혜가 되니까요. 그렇지. 예수 오시면 됐지. 부활의 주님 있으면 됐지. 내가 낫다 뭐지. 왜 내가 힘들어지. 와. 그래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 새로 새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오시면 되지. 우리가 잘 아는 이 루터가 종교개혁 때에 그가 얼마나 어려움 당해서 낙담 좌절하고 있었을 때에 부인이 상복을 딱 입고 있어요. 여보, 뭐 죽었어? 예, 죽었어요. 누가?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봐, 하나님 돌아가! 당신 본 게 하나님 죽었구만. 왜 낙담하고 좌절하고 누웠어? 그때 예,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낙담하지? 그리고 다시 일어났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어려움 있습니까? 그것에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인생이 부활의 주님 만났다면 내 인생의 삶의 방법이 바꿔지고 목표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꿔지고 삽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내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주님 일하시는 걸 기다려. 그 기다리는 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회개시키고 나를 만드시고 깨뜨리신 하나님의 주옥같은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주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냐면 먼저 부드러워져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고 온유 겸손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그 품을 수가 있어요. 용납을 해야 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율법은 항상 잘잘못을 남의 가슴에 딱 대고 비춰. 하고 정죄 판 잘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법인데 그 법을 내 가슴에다 비춰 좀. 내가 가슴에 비추면 회개하고 고통이 없고 남한테 비추지 마라. 남은, 여러분, 복음은 허다한 죄와 허물과 사랑도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 남편 잘못을 가족 지적해갖고 적어갖고 말해갖고 고칩디까? 어? 더 상처만 주고 더 성질만 나고 말싸마지 절대 안 될 거예요. 방법 가르쳐줄까요? 남편들은 아내한테 여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생해 참 내가 당신 호강도 못 시켜주고 나 만나서 얼마나 고생만 많지 여보 그거 말로 말하지 말고 내 가슴에 우러나갖고 진정으로 손잡고요 미안해갖고 힘들어갖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려고 어떻게 그러면요 아,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가슴이 뭉클하게 되고 똑같아 입장이 서로 부부간에는 여러분 절대로 지적에서 된 게 아니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왜 어차피 부부간 한 몸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분 한번 생각해요 아내는 뭐라겠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아니 자기 뼈 중에 제일 중요한 뼈가 아, 아내가 지금 몸 아파갖고 있는데 아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고 힘들어 있는데 아 자기는 괜찮아 그 인간이요 자기 뼈가 속에 흔들리면 아파야지 아 뼈가 흔들려도 안 아픈 사람 있어 그 인간도 아니죠. 오늘 내 몸처럼.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인간의 갈등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내 중심을 살면 내 욕심을 살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점수가 매겨지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사랑하고 용납하는 길이 있어요. 정말 왜 날 이렇게 힘들게 공격하고 나 아픔을 줄까? 아무리 용서를 하도 용서가 안 돼. 그 사람 모든 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 난 하나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돼. 아니, 내게 고통을 주나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저 사람을 나를 콕콕 주시기 시작하고 힘들게 만든구만. 아, 나를 단련을 시키고 다루시네.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루는 게 사람을 통해 다루잖아요. 여러분요, 야, 다윗이 어떻게 다룬가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요 나라를 살렸는데 그때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울의 주냐 천천히고 다윗의 주냐 만만이다. 여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 입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아니 해피리면 그거 왕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만만 천천 그런 얘기를 몰라가냐고. 아니 설령 그러더라도 아 참 여러분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이거 인기가 다이단데 가버렸네. 그럼 내 자리밖에 위험하네. 아,
여러분 남자는 여자 앞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기 질투가 나니까 이제 귀신이 그때부터 찾아왔어요. 성기 다 그때 귀신이 딱 돌아가가지고 이제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결국은 사울왕이 귀신 잡고 다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말았어요. 사울왕 아니면 다시 훌륭한 왕 안 됩니다. 사울왕이 이 사울왕이나 솔로몬은 금방 뭐 고난 없이 왕이 떠갖고 금방 넘어졌거든요. 연단 훈련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연단 훈련 고난이 없이 축복 아닙니다. 교만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다윗이 사울왕 어떻게 용서냐고. 아, 하나님 사울왕 불쌍합니다. 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왕의 귀신 들려갖고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네요. 여러분 요셉에게 불의의 병기가 녹아왔어요. 보디발의 처가 귀신 들려갖고 별짓거리 다니. 보디발의 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국무총리 열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도 보디발의 처 사울왕 같은 짓을 해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의의 병기는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곳으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딱 반대 방향에 가면 어둠이 잘 됐다고 우리를 갖고 놀아보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데 문제는 나한테 마귀 짓거리 해도 불쌍합니다. 나 훈련시켜서 저 사람을 사용하니까 아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만약에 그런 경우까지 사울왕까지 껴안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사람 근데 문제는 누가 바꿔진가 다윗이 바꿔지고요 요셉이 감옥에 바꿔지고요 나를 훈련시켰을 때에 내 환난과 고난 모든 것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지만은 부활의 영광 국무총리도 있고 왕자리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문제는 보디바라처럼 미워고 사울 미우면 너도 죽어. 네가 사는 길 사랑해줘. 축복해줘. 왜? 배우 약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주님의 입장 가지고 울고 기도하면 결국 악한 영을 이기고 너는 올라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적 해석을 잘하시면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같이 그 성군 다윗도 바세바 사건에서 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원수와 해방거리 갖고 마귀가 압살롬에 들어가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급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따라와요. 이 피 흘린 자여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돌아갔다. 어떻게 그랬어요? 그때 아비장은 저 당장 칼로 저 죽여본다고 그래. 다윗이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놔둬라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반역한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주하라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고 바싹 깨져버려. 성경이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놔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꼭 나를 꼭 시므이 같은 사람이 돌 던지고 또 따라오네. 너 잘 됐다 막 걸려. 그러면 너 하나 내가 도망가도 죽여보고 도망가. 그리고 막 성질내. 그럼 마귀한테 쳐버려요. 놔둬라 놔둬라. 바싹 깨져갖고 죽어갖고. 다시 말, 부활에 지금 얘기하면서 이 깨지고 죽어진 시므이 사건을 얘기한 거. 십자가 통과. 아, 통과해서 놔둬라. 시므이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런데 내가 싸다 싸? 나 망하고 도망간 거 당연해.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맺들인 거 괜찮아? 이런 망해도요. 하나님 싸요, 싸요. 감사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무조건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딱 다윗을 보고 딱 다윗이 마음이 바짝 깨져갖고 죽으니까 다윗을 향한 그 칼날이 180 딱 박아갖고 딱 압살롬을 다윗 딱 보호하고 여러분요 자 부활의 신앙의 축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때에 한번 죽으셔. 그때 완전히 죽을락 말락하지 말고 100% 죽으면 부활의 축복 놀라운 새로운 성리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랑하면서 오늘 해의 영광은 누구의 국가? 자, 내 사랑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며 더욱 힘든 자들아 주의 그 복음을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런데 너희 수 헛되지 않은 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는가 보니까 십자가를 또 통과해서 약한 자 된 것은 내가 여러 모양에서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 궁크자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바꿔있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쓰레기 빼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 비유 맞춰주고 그 사람 들어주고 그래 다 따라주고 그저 그 여러 모양으로 바꿔진 것이
십자가 통과야.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 전도하고 안 하고 내가 사명을 던진 것이고 그걸 참고 견디면서 설득하면서 주님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시고 영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세요. 부활의 주님이 모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주님 의지한다면 감사와 신앙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 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시오. 그러면 감사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 역사를 행하면서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